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근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학과 인생을 바꿔드리는 나팁의 수학선생님입니다. 자, 오늘의 근성학 특강은 오늘의 명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. 내 뒤틀리고 초라한 수는 축복이었다. 오늘의 명언이 좀 이상한가요? 내 뒤틀리고 초라한 수는 축복이었다. 이 말을 한 사람은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모데카이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겼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이 명언이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될 거예요. 전설적인 야구선수야, 야알못, 야구를 잘 못 아는 사람들도,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. 이 사람은 1876년에 미국의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. 그런데 어렸을 때, 5살 정도에 농기구에 손이 껴요. 그래서 손가락 하나가 잘리고 또 다른 손가락 하나는 연구 골절이 됩니다. 그런 손으로 야구를 할 수 있을까요? 불가능하겠죠. 근데 야구가 좋은 거예요. 야구가 좋은 거예요. 자기는 야구선수가 되겠대. 야구를 접하고 나서 야구가 너무 좋대. 근데 주변 사람들 뭐라고 했을까요? 야, 네가 무슨 야구를 해? 말도 안 돼. 그런데 기회를 잡게 되죠. 기회는 항상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.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이 빠지고 나서 대타로 등장해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원래 주전 선수가 빠지고 나서 했는데 곧잘 던진 거예요. 그러면서 기회를 본 거예요. 그게 모데카이 브라운이 야구 선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. 일단 좋아하니까 현장에 있었어요. 현장에 있다 보니까 기회를 잡게 된 거예요. 이 모데카이 브라운은 26살 때에 데뷔를 합니다. 그때까지는 살기 위해서 탄광에서 일을 해요. 탄광에서 일을 하지만 꿈은 변치 않아요. 난 야구선수가 될 거예요. 비록 손가락이 세 개지만 이 세 개의 손가락으로 야구선수가 되겠대요. 그래서 메이저리그 어떻게 가게 돼요. 그런데 이제 시카고 컵스라는 팀으로 결국 트라이드가 됩니다. 그때까지 성과를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아무래도 감독이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? 뭔가 이건 안 될 거야. 하지만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요. 다른 사람들이 다섯 손가락으로 던지는 것을 세 손가락으로 던지니까 스핀, 회전수가 달라진 거예요. 그러면서 모데카이 브라운은 전설이 되는 거예요. 16시즌 동안 239승을 합니다. 야구를 잘 못 알더라도 대단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돼요. 그리고 평균 자책점이 2.06입니다. 요즘 유현진이 평균 자책점이 2점 이하에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. 근데 2.06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. 한 해에 한 게 아니라 평균 16시즌 동안 평균 자책점이, 평균이 대단한 거죠.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기회를 잡은 거예요. 그러면서 그 세 손가락에 쓰리 핑거스 이 브라운은 이런 명언을 남기는 거예요. 내 뒤틀리고 초라한 손은 축복이었다. 차라리 축복이었다. 사실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모데카이 브라운이 다섯 손가락이었다면 야구를 더 잘 못했을까요?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. 어쩌면 더 잘했을지도 몰라요. 하지만 비록 잘린 두 손가락, 움직이지 않는 두 손가락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했다라는 겁니다. 저는 수학선생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수학자가 오일러입니다. 근성의 수학자 오일러입니다. 오일러는 한쪽 눈이 멀어요. 한쪽 눈이 먼 오일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제 예전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대. 한쪽 눈으로 볼 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대요. 정말 그럴까요? 한쪽 눈이 멀었는데 기쁠까요? 기쁘지 않아요. 그런데도 마음을 먹은 거예요. 그런 오일러가 나머지 한쪽 눈이 또 멀어서 장님이 됩니다. 그때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. 비로소 공평하게 되었대. 한쪽 눈이 멀었는데 나머지 눈도 멀었으니까 이제 공평하대. 정말 공평하다고 느꼈을까요? 괴로웠을 거예요. 앞이 보이질 않아요. 그런데 마음이라고요. 마음. 그 순간을 이겨내는 마음이라고요.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마음이 힘든 시기가 왔어요. 다들 포기하고 싶다고요. 입시에서도 친구들이 다 적이 되고, 지금 또 수시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여기저기 시간을 어떻게 보면 보내고 있고, 어떤 친구는 허비하고 있습니다. 수시를 이곳저곳 넣다 보면은
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. 마음이 이래요. 원서를 내는 순간 나는 이미 그 대학생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. 그런데 문제는 안 된다고요. 문제는 그 대학에서 실패했을 때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때부터는 아예 마음이 공부를 못하게 막아서 좌절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.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무기로 싸워야 돼요. 없는 무기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요. 비록 손가락이 잘렸지만 현장에 있었다는 걸 잊지 마세요. 그리고 난 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었다니까요. 비록 여러분이 완벽하진 않을 거야. 그거 아세요? 완벽하다고 믿고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는 그 사람조차도 괴로워합니다. 성적을 비관해서 가장 많은 자살을 한 학교가 대목에서는 카이스트입니다. 카이스트 가기만 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 가니까 너무나 대단한 친구가 많다 보니까 좌절을 느끼는 거예요.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.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. 남들을 부러워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무기로 이 세상에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. 저는 우리 친구들의 무기가 근성이 되길 바라요. 근성이란 건 포기하지 않는 성격이라니까요. 모데카이 브라운, 근성의 야구선수 아닙니까? 손가락이 비록 세 개라도 좌절하지 않았어요. 다섯 개의 손가락이 있었다면 더 전설이 될 수 있었지만 적어도 그는 포기하지 않아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. 오일러란 수학자도 눈이 보이지 않았음에도 계속 도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. 이제 다음은 바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여러분의 차례예요. 괴롭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돼요.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. 여러분 잊지 마세요. 여러분 절대 외롭지 않아요. 우리는 뭐예요? 동료입니다.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. 그게 목표예요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튜브에서 얻는 모든 앞으로 나올 수익도 수익이 나온다면 그거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있다가 기부할 거예요.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해받기 싫어서 그래요. 이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돈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. 저는 적어도 이건 알아요. 우리의 인생은 다친 구가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싱긋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두벅두벅 한 걸음씩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. 잊지 마요. 우리는 동료입니다. 그리고 절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심장에 근성이라는 글자를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.